경기 위마즈 선수와 루피 체넷의 이 경기를 봤을 때 테이블 상태 그리고 공의 상태를 봤을 때는 네. 충분히 바깥 돌리기 무리 없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쿠드롱과 와민캄의 준결승전입니다.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고 쿠드롱. 부드럽게 자 테이블 상태가 부드럽다는 것을 쿠드롱 선수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고 득점 성공하는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입니다. 조금 테이블이 빡빡한 테이블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임팩트로는 조금 짧아질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5 쿠션에서 돌아오는 이 각도에서 조금씩 공이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쿠드롱도 어느 정도 느낌은 너무 약했나? 그 느낌을 가지고 자리로 갈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죠. 야,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예. 네. 길게 단장단으로 세워봤지만은 지금 초반 1세트 1이닝 이게 바로 마민캄 효과예요. 아, 상대가 마민캄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마민캄을 이겨내야겠다는 그 머릿속에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큐코치 살짝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마민캄의 첫 샷은요 득점으로 갑니다. 그렇네요. 역시 네. 마민캄 선수의 스트로크는 얇고 간결하게 잘 진행시켰습니다. 자, 초반 쿠드롱 선수를 얼어붙게 할 수 있는 남자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 지금은 투쿠션으로 일단 첫 이닝 한 점씩 주고받은 두 선수입니다. 시작이 조금은 잔잔한 1점식으로 시작했는데 네. 세트가 가면 갈수록 두 선수의 멋진 하이런이 연출될 겁니다. 아, 뭐 정말 두 말하면 잔소리죠. 두 선수의 대결은. 그렇죠. 두 번째 이닝. 그드롱. 부드럽게 비껴치기. 벌어지나요? 되네요. 성공입니다. 네. 테이블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잔잔하면서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모든 각도를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빠른 템포로 이어가고 있는 쿠드롱입니다. 연속 득점입니다. 3대 1. 다음 포지션을 위한 절반 두께 그리고 자 노란 공이 쿠션에 조금 붙었지만은 되돌아오기. 야. 3연속 득점의 쿠드롱 선수입니다. 다소 많은 두께로 자 출발했지만은 상단 당점으로 내공에 밀림을 끝까지 유지해준 과정에서 자 투쿠션 이후에 되돌아온 과정 너무나 깔끔한 스트로크였습니다. 지금 이 대회전이 조금은 난감해요. 회전을 주고 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약 원팁에 그리고 3분의 1 두께 내공의 변화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밀접과 붙어있을 때는 최대한의 얇은 두께로 그리고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진행해야만이 내공의 변화를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일단 한 점 더 5대 1의 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프레드릭 쿠드롱입니다. 지금은 원백크 걸어서 살짝 부드러움보다는 임팩트를 넣어줘야 돼요. 와 이걸 이 부분을 또 끌림을 이용해서 오 빠졌어요. 들어갔어요. 하이런입니다. 쿠드롱 첫 9점짜리 만들면서 7대 1. 야 지금 일적구가 코너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끌림을 이용해서 간다 조금은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원뱅크인데 네. 역시 쿠드롱다운 감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번엔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7개 하이런 만들고 있는 두 번째 이닝의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지금 쿠드롱이 내공의 힘 배합을 완급 조절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타이밍으로 가고 있어요. 자, 하이런 8개. 지금
지금 느린 화면 갈 틈 없이 못 가죠? 바로 갑니다. 예. 느린 화면을 가게 되면은 예. 지금 이 배치 바깥 돌리기 득점이 된 것밖에 못 봐요.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돌아온 것 봤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정말 예. 곧이라고 부르죠. 예. 자, 얇은 두께 바로 3쿠션 공략인데 9개 하이번. 야, 역시 중계승 리세트 코드롱다운 면모를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툭 던져놓으면은 잊었고 그냥 자동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네. 예. 자동으로 이번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빗나가네요. 네. 조금 마른 두께로 회전을 조금 억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3팁의 회전 그리고 마른 두께 내공이 원쿠션에서 밀려야 되는데 살짝 살아가는 그 힘이 전달된 거예요. 그렇군요. 마민캄 9점으로 벌어져 있는 두 번째 이닝인데요. 차분하게 제 갈 길을 갑니다. 10점. 부드러우면서 위협적인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아. 이렇게 코드롱 선수의 하이라인 나왔을 때 마민캄 선수가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해주면은 세트 순식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코드롱이에요. 네. 그 부분을 마민캄 선수를 보내주시는 네. 예. 팬들이 많이 늘었어요. 마민캄 선수가. 야, 힘 조절 기가 막히네. 야, 흰공 진학하고 돌아옵니다. 연속 득점의 마민캄. 마민캄 선수로서도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4강 준결승에 합류한 셈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감각만 좀 만들어낸다면은 이제 앞으로 4강 쉽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차분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3연속 득점의 마민캄 선수입니다. 10대 4. 계속해서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자,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빨간공 오른쪽 대회전을 가지 않고 하얀공 오른쪽으로 빗개치기 짧게 바로 갑니다. 성공입니다. 이것 5점 차. 이런 공격을 보면은 느낌적으로 딱 이 상대 선수가 느꼈을 때 위협적인 비록 내공은 부드럽게 보내고 있지만은 너무나 안정적인 스트로크 이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마민캄의 공격이에요. 다시 한번 물 흐르듯이 하이런 마민캄 넉점 차입니다. 코드롱이 9점을 획득했는데. 네. 마민캄 선수는 나는 본연의 내당구를 칠란다. 아. 자, 멘탈이 상당히 지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살짝 자, 내공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고급 기술을 한번 발휘했습니다. 6개의 하이런입니다. 순식간에 석점 차. 아, 초반부터 굉장히 불붙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빗겨치기는 많은 두께를 밀어서 치는 게 아니고 찝어서 친다거든요. 원쿠션까지 살짝 끌림을 이용해서 정말 엄청난 기술을 한번 발휘했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저렇게 놓치면서 6개 아이론으로 물러나고 있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10대 7 석점 차입니다. 이것을 공격인데 조금은 얇게 출발하다 보니까 내공의 회전력이 조금 빠지면서 짧아지는 과정인데 세 번째 이닝 쿠드롱 엄청납니다. 네. 약 반팁의 회전 자, 절반 두께로 끝까지 밀어주는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원쿠션에서 큰 변화 없이 야. 느슨하게 밀리는 과정만 야.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네. 감탄사만 나오는. 예. 지금이 바깥 돌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 자, 회전은 다 줄 수는 없고, 그리고 내 내공의 속도 안배에 따라서 내공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자, 아, 이거예요. 이거군요.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른 출발이 필요한데, 멀리 있다 보니까 키스적인 부분 여러 가지 함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 오히려 예. 놓치게 됐고. 다시 마미캄 선수입니다. 넉점차. 얇은 두께로 플러스 2. 아, 포지션 공략인데요. 아, 좋네요. 와. 다시 석점차 다가서고 있는 마민캄 선수입니다. 11대 8. 네, 오늘 두 선수 당구가 제일 쉬워요. 자, 살짝 밀릴 수 있는 출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림이 살짝 전달이 돼야 돼요. 아, 완벽했네요. 연속 득점입니다. 9점차 다가서고 있는 마민캄입니다. 자, 구드롱 선수가 9점 칠 때만 해도 모든 당구인들이 오늘 구드롱 컨디션 좋은데 그 느낌이었는데, 마민캄도 못지않게 상당한 기세가. 자, 오늘 경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구드롱 킬러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자, 키스 빼는 두께. 그리고 이적구를 찾아가는 각도. 와. 다 따라왔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엄청난 연습량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네요, 정말. 자, 시원하게 원뱅크. 예, 역전 놀입니다. 아직 공간이 없어요. 마미캄 선수도 첫 뱅크샷 득점으로 이렇게 역전 12대 11. 마미캄 선수가 코드롱 선수를 만나니까 유독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바깥 돌리기. 자, 이번에는 조금 내공의 힘 배합을 작게 갈 필요가 있어요. 자, 13대 11. 6개 하이번. 첫 세트 분위기를 뒤바꾸고 있는 마미캄 선수입니다. 두 번째 이닝에 9개 하이런을 선보였던 구드롱 선수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7세트 경기 1세트의 중요성을 마미캄 선수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깊은가요? 조금 깊어요. 아, 그런 느낌인데. 네. 예. 6개 득점을 하이런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는 마미캄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일적구와 내공의 이 거리가 조금은 가깝다 보니까 짧은 스트로크로. 야, 아쉬워하죠. 스트로크를 깊게 못 넣어줬어요, 이번에는. 두 점을 남겨놓고 물러나게 됐고요. 1세트 네 번째 이닝입니다. 이제는 두 점 뒤져 있게 되는 구드롱 선수인데요. 자, 투뱅크를 갑니까? 오. 자, 자, 와. 오. 끌림이 조금 미흡했어요. 그랬으나 참 굉장한 예리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빗나갔지만. 빨간 공 오른쪽으로 안으로 끌어치기에는 또 키스가 있었고. 예. 자. 아. 첫 공타. 방금 투뱅크는 쿠드롱 선수 입장에서는 승부수예요. 바로 동점. 후에 끝내버리겠다. 네. 자, 왼쪽으로 안으로 길게도 있고 오른쪽으로 바깥 돌리기 바로 쓰리쿠션도 있어요. 야, 엄청난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 키스도 있고. 키스. 쿠드롱 선수가 쳤던 바깥 돌리기는 조금 길게 가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 길게 갔다는 거는 두께를 조금 더 얇은 두께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마미캄 선수는 마른 두께로 가다 보면 이렇게 키스가 꼭 도사리고 있어요. 아하. 공교롭게 네 번째 이닝 두 선수 모두 공타 이닝이었고요. 이제 다섯 번째 이닝입니다. 여전히 두 점 차 뒤져 있는 구드롱. 야, 섬세한 두께. 조금만 두꺼워도 이렇게 짧아지는 과정인데. 아, 그렇네요. 연속 공타. 이렇게 부드러움보다는 차라리 붙어 있을 때는 하단 당점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출발해도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안으로인데요. 오, 마민캄도 놓쳤어요. 살짝 플러스 출발이다 보니까 킷을 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두께 설정, 그러나 내공의 회전력이 끝까지 전달하는 임팩트, 즉 부드러움이 유지가 못 되다는 겁니다. 아하. 여섯 번째 이닝 다시 부드러움. 키스 빠지면서 오, 직접 오. 가까스로 터치합니다. 한 점 차. 야, 이번 비켜치기의 득점이 또 1세트의 향방을 또 바꿔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다 너무 부드러웠어요. 네, 크네요. 5 쿠션으로 득점, 동점. 자, 일단은 오늘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 어느 선수가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아 정말 멋진 경기를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네. 그렇죠. 눈을 뗄 수 없어요. 짧게 바로 공략 좋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세트포인트 드롱. 마지막 종목별 최고의 선수들에게만 줄 수 있는 찬사인데. 그렇죠. 다음 포지션을 조금 의식한 옆돌리기 비켜치기 길게로 세트포인트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아, 확신에 찹니다. 15-13 첫 세트 드롱 선수가 승리합니다. 구드롱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갔지만은 두 선수에게 모두 보내는 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자, 1세트 두 선수의 공격력은 정말 아름다운 득점 많이 나왔습니다. 예.